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베리의 감옥에 갇혔답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탈옥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앞에 있는 게 이 뚱뚱한 경찰관이 베리라는 사람이야. 정말 무서운데? 난이도는 역시 어려움이지. 어려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얘들아! 내보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베리 아저씨는 절대 내보내주지 않아. 봐봐. 베리 아저씨. 저기요! 그만 좀 쳐다보세요! 저기요! 사인해드린다니까요! 너한테 반기 끼는데? 베리 아저씨가? 어? 저 아저씨 왜 저래, 진짜! 옛날부터 나만 따라다니고! 뭔 소리야, 이거는! 경찰관이 널 좋아한다는 거야? 어? 너한테 방귀나 먹으래! 저 아니야, 아저씨 지금 근데... 쑥스러워가지고 긴장돼서 방귀 끼는 걸 거야. 뭘 얼마나 먹는 거야? 배가 왜 저래? 베리 아저씨 많이 지저분한 사람이네? 구독! 자, 어쨌든 얘들아! 나는 50년을 살아야 해. 50년? 이유가 뭔 줄 알아? 인터넷 유튜브에서 악플을 달았거든. 내가 악플을 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리아 유튜브라고 알아, 니네? 알지 알지. 나도 거기 가끔씩 악플 구경하러 가. 거기 댓글 맛집. 내가 거기다가 김리아님 왜 영상 안 올리세요? 죽어 죽어 라고 썼다가 감옥에 갔지 뭐야? 그놈이 너였구나. 그거 너였구나. 드디어 잡았다. 그리고 담미유 유튜브라고 알아? 난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어제는 그 사람한테 이쁜 척 하지 말라고 악플을 써버렸어. 그래서 대댓글 달았다던데?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쁜 건데 라고 달았던데? 그렇구나. 어쨌든 50년 동안 살 순 없지. 여기를 탈옥하도록 하자. 좋은 생각이야. 여기 친구가... 50년 동안 있으면 피가 마르고 말 거야. 근데 여맨아, 너 나랑 공통점이 좀 있다. 나도 악플로 들어왔거든. 왜? 왜? 난 잉여맨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았거든. 아, 잉여맨 유튜브? 너였냐? 야, 이거 어려운 모드는 좀 다르네. 다음 안 돼? 이건 뭐야? 오, 뭐야? 야, 이거 어려운 모드는 좀 다른데요? 함정이 보통이 아닌데? 자! 왜 죽는 거야? 역시 탈옥 50년. 아니, 이거 누르고 있어야 돼? 아니, 아니, 한 번만 누르면 되지. 살짝 멈췄다가, 와, 이거 큰일 났다. 구독. 지나갈 때? 오케이. 와, 어렵다. 어렵다. 어? 베리 아저씨다. 어, 베리 아저씨가! 야! 베리 아저씨!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거 누르면 어떡해? 나 따라온다! 나 따라온다! 잡혔다! 이거 누르는 것 같은데? 그거 눌러야 되는구나. 아니, 아저씨, 왜 나만 보세요? 어려워. 여기 어려워. 여기서 아래로 떨어지면 베리 아저씨 잡힌다. 아유! 우와, 난 끝!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 왔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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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후! 미호야, 빨리 와! 나도 그러고 싶지만. 이거 어려운 모드 맞네. 우와, 1인칭으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 1인칭으로 하니까 너무 어려워. 천천히 리듬 게임 하듯이. 이래서 앞을 적는 것들은. 넌 베리 아저씨랑 사귀어야겠다. 안 돼! 원리는 한 쌍이구만. 욕기보다 싫어. 여긴 화장실인데요? 뭐죠? 잠깐, 여기서 방귀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지? 뭐야? 누가 똥 싸고 물 안 내렸어! 우와, 여기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된장찌개야? 된장찌개다. 여기에 땅굴을 파놨구만. 야, 이게 뭐야? 이거 감옥 맞냐? 여기 감옥 아래가 던전이었네. 보스를 만나러 가자. 그래, 가자. 와, 이거 뭐야? 어려운 모드답게.
용암이 올라오는 모습. 통구이가 되었어. 이렇게 몸이 녹을 줄이야. 오케이. 용암 올라오고. 어? 아. 뭐하지? 아, 이거 맞는 줄 알았는데. 어, 여기야 함정의 방이 있어. 야, 타로카기. 오야, 공굴러 가는 거. 와, 이거 되게 빠르다. 어, 뭐야, 공굴러 가는 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 거지? 앞으로 가는 건가? 뛰어! 숨었다가. 야. 야, 뛰어! 또 뛰어! 엄마야! 엄마야! 오케이. 늦었다!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타러 갈게. 그럼 베리 아저씨랑 데이트 나라구. 어? 베리 아저씨 왜 용병이 됐어요? 오, 아저씨! 야, 이거 뭐야? 아저씨, 잘못됐대요! 이거 보통 감옥이 아니구만? 이거 어떻게 간담? 베리 아저씨를 제치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왼쪽에 여는 문이 있어. 아, 오케이. 버튼? 그걸 세 바퀴 돌리면 돼. 여기구만? 아! 세 바퀴나? 어, 베리 아저씨 어떻게 따돌리지? 일로 와서 따돌리고 앞으로 뛰어. 아, 뭐야? 야, 아, 공이. 야, 이거 베리 아저씨 쫓아오네? 끝까지? 근데 베리 아저씨 쫓아오는 건 그렇다 쳐도 저기 어떻게 해? 공을 타이밍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한다? 후! 와, 이거 어려운데? 난 깨졌어요. 여기서 한 번 더 피하고. 긴장되는 순간 스쳐도 죽는다고. 야, 역시 하드모드는 좀 어렵다. 어? 미호는 오고 있는 게 맞을까? 아저씨가 나를 너무 좋아해. 그래, 오늘 베리 아저씨와 1일차. 어, 끔찍한 소리. 사겨라. 너희 앞은 지옥일 거야. 공 떨어지는 소린데? 쇠구슬? 쇠구슬을 피하면서. 이게 뭐지? 돌짝이 닫기. 뭐지? 어? 저기 뭐... 램... 돌려봐, 일단 돌려봐. 그러면은 저기... 어, 야, 이거 뭐야? 어, 또 꺼야 되나 보네. 아래에 있는 거 이거 가려면은 이제 레버를 다 꺼서 이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 거를 이 정도야 뭐 껌이죠. 파워로 단련된 점프 실력. 사실 이 감옥 내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길을 잘 알지. 뭐? 이런 반전이. 와, 이거 되게 빨리 가는. 와. 노란색 때 점프하면 되는 거야. 그냥 노란색 때 점프하면 되는 거야. 어. 와, 이거는 날라서 이렇게 레이저를 피해서 가는 거지. 오. 간단하지. 오케이. 다음 단계로. 이거 어디야? 날 타러 와야 돼. 가자. 어? 치즈 가리? 어. 축하가 있어. 저걸로 녀석을 맞춰야 돼. 어디?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나한테 맞추면 어떡해? 어. 나 이걸로. 푸드주카! 오케이! 아하하하! 백발백중이지. 오케이, 이거 맵도 이용하고. 오오오! 하지만! 아, 됐다! 오! 미호도 같이 이 푸드주카를 먹었으면 좋았... 오, 뭐야! 오! 뭐야, 잘 떨어져야 돼?
그런 게 있어? 좀 강력하게 떨어져도 안 되는 거였어. 아! 이제 탈옥인가? 이제 탈옥? 어? 아니야! 아니었어! 야, 이거 위로 점프하면 드로퍼. 위로 올라가용. 아, 이거 쉽다, 쉽다, 쉽다. 이거, 아. 안 쉬운데. 이건 피할 수 없어. 그냥 가야 해. 레이저야, 정말 제발 나 좀 때리지 마, 레이저야. 루메나, 너 이렇게 고통 속에 서 있었구나. 어디야 길이? 됐다. 너 어딘데? 드디어 왔구나. 나 파란색 레이저를 피하고 있어. 그거 보통 아니다. 거기서 좀 고통 받을 거다. 한참 비명만 들리겠구만. 다 나온 거 같은데? 이게 뭐지?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여기인데? 이거 함정이네? 모든 게 가짜였네? 어떻게 맞아. 가? 어? 어떻게 알았지? 무기를 발사하세요라는데? 무기를 발사하라고? 우리 무기가 어딨다고? 맞다. 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야! 야! 뭘 피해야 돼, 야, 이거! 갑자기 왜 슈팅 게임이 된 거냐고! 오, 얘들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저씨 왜 이렇게 세세요, 아저씨, 아저씨. 와,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점프해서. 오, 어떡해. 먹어라, 햄버거 먹어라, 피자 먹어라, 햄버거 먹어라. 저 이제 미사일을 쏠 때 됐. 잠시 후. 자꾸. 어떻게 가까이 안 가지? 넓은 쪽으로 원을 돌면서 쏴야 돼. 오케이. 파란 쪽을 피지 없죠. 한 번만 안 맞으면 돼. 오케이! 요호! 야, 베리 아저씨, 보통 아니다. 진짜. 드디어 우리 탈옥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건가? 야, 진짜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감옥이었다. 와. 난 탈옥할게, 안녕. 드디어. 탈옥했어, 난 자유야.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무슨 소리야? 끝난 게 아니라니. 아닌데. 그럴 리 없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베리의 감옥 탈출 이렇게 깼습니다. 어려운 모드 정말 어렵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